광노화 예방의 핵심은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으로 정오를 기준으로 2시간 전후가 하루 중 가장 강한 때이기에 이 시간대의 야외 활동은 가능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백병원 피부과 허식입니다.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계절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방학과 시원한 물놀이,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계절이기도 하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강력한 햇빛과 자외선이 계절이기도 하죠. 오늘은 피부의 적이라고도 불리는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부 반응과 피부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노화는 생리적 노화인 내적 노화와 외부 요인에 의한 외적 노화로 구분합니다. 내인성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필연적인 노화 현상인 반면 외적 노화는 내적 노화를 촉진하거나 추가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피부 노화를 유발합니다. 외적 요인에 의한 노화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외선으로 자외선에 의한 노화를 다른 요인에 의한 노화와 구분하여 광노화라고 일컫습니다. 광노화는 보통 적외선 또는 고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에 의한 노화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광노화에 의해 변화된 피부는 나이에 비해 훨씬 노화가 진행되어 보이며 굵고 깊은 주름살과 많은 잔주름, 불규칙한 색소 침착, 거칠고 건조한 피부, 탄력성 감소로 인한 피부 처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광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바로 자외선 B입니다. 자외선 B는 세포 DNA 손상과 결합 조직에 손상을 주어 광노화를 유발합니다. 자외선 B를 비롯해 그 밖의 광선들도 광노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외선 AB에 함께 노출되면 광노화와 피부암 발생이 증가하며 자외선 B와 적외선에 함께 노출될 경우는 탄력섬유 변성 등의 노화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자외선 A는 자외선 B에 비해 피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1000배 정도 약하지만 지상에 도달하는 양이 10배에서 100배가량 많고 진피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서 광노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적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는 변화지만 광노화는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지연이 가능합니다. 광노화 예방의 핵심은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으로 정오를 기준으로 2시간 전후가 하루 중 가장 강한 때이기에 가능한 이 시간대의 야외 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 선택 시 자외선 A와 B를 함께 차단되는 것을 사용해야 광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